전북신용보증재단이 무분별한 자금 운영과 허술한 조직 관리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3년마다 이뤄진 정기감사조차 수박 겉핥기식이었습니다. 전주시 자체 예산으로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는 안이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새만금 개발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넘어가자 일부 시군이 1년 만에 입장을 바꿔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권에서 쉽게 자금을 빌려 사업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보증액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감사 결과 자금을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직원들의 복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로부터 가장 많은 출연금을 지원받는 전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난 2002년 설립돼 군산과 정읍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특별감사 결과 적자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서류를 위조하거나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신청자들을 가려내지 못하고 보증서를 발급해줘 4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천억 원가량의 여유자금을 체계적인 관리계획 없이 이자가 낮은 은행에 맡겨 3억 8천 7백만 원의 이자 손실을 입었습니다. 조직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3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고 직원들에게 시간의 수당을 더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자금 운용 부분, 그다음에 보증서 그 공급할 때 심사 부분, 또 보증 후에 사후 관리 부분, 또 자체 그 신용보증재단 기관 운영 부분, 이 네 군데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전라북도의 출연기관 평가에서 해마다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또 부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2, 3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정기감사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34건의 부정,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직원 31명에 대한 징계와 훈계 그리고 1억 2,300만 원을 회수하거나 환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북의 100개 신생기업에게 100억 원의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맺은 협약에 따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북의 100개 신생기업을 선정한 뒤 각각 1억 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 툴과 운영체제 등을 3년 동안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지원을 원하는 신생기업은 다음 달 17일부터 31일까지 전북 테크노파크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을 민간 자본 대신 시와 국가 예산으로 개발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기장 개발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의회가 이틀간 일정으로 단 하나의 안건을 심의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심의 안건은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안.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주듯 김승수 전주시장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직접 나와 변경안 통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종합경기장 개발 이 결정의 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 전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민간 자본 없이 예산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냐며 우려를 나타냈고 안건 처리를 유보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천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전주시 재정으로 하는데 어떻게 13일 만에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변경안은 경론 끝에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변경안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전주시는 변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장 한쪽에 짓는 컨벤션센터 공사 입찰 방법 심의를 전라북도에 다음 달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정부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논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재심사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컨벤션센터 건립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2017년 한국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현장실사 일정이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18일, 국제축구연맹은 9월 4일로 각각 확정돼 실사 대비단을 꾸리고 경기장과 훈련장, 호텔 등 핵심 실사 시설을 중점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2017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 후보 도시는 전주를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 9곳으로 6곳이 개최 도시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이른바 푸드트럭 입지를 검토합니다. 전주시는 도시공원과 관광단지, 체육시설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영업이 타당한 곳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영업 타당 지역이 선정되면 영업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시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 권한을 시장 군수에서 새만금 개발청장에게 넘기는 조항 때문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다듬던 1년 전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제13조에는 새만금 사업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권을 지자체장을 대신해 새만금 개발청장이 갖도록 돼 있습니다. 당장 김제시와 부안군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을 추진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투자 유치 확정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어차피 못합니다. 근데 내용이 생기더라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1년 전 전라북도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의견을 물었을 때는 지금과 반응이 달랐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군산시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고 김제시와 부안군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의견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정확히 좀 하기 안 돼요. 도에서 그런 부분은 짚어줘야 하거든요. 이게 하는 조항 중에서 해남범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김제시와 부안군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과 갈등은 새만금 개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단 자꾸 하는 것이 전체적인 진행이나 또 속도 있는 개발이나 또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있었다고 예민할 때 불길은 아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제17조에 사업 인허가 때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개발을 추진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만금의 토지 용도가 8개에서 6개로 단순화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토지 용도가 세분화돼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에 따라 8개인 용도를 농업과 산업, 연구와 관광, 레저와 배우도시 등 6개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화된 토지 용도로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이 20% 넘게 늘었지만 전북은 3%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전북의 토지 거래량은 65,797필지로 1년 전보다 3.9% 늘어 전국 거래량 증가분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전북의 땅값은 1.01% 올랐습니다. 노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치매 환자 또한 함께 늘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병원들과 함께 연중 무료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노인들이 서툰 솜씨로 밑그림에 맞춰 그림을 그립니다. 화면에 나온 글을 소리내 읽어보고 질문에 답해봅니다. 치매 환자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슨 공공시? 무슨 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전주시. 김제예요? 군산이에요? 어디예요? 전주시. 전주시. 전북의 치매 환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 9,300여 명입니다.
올해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시 치매상담센터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신경과와 정신의학과, 요양병원 등 25곳을 치매검진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이들 병원에서는 무료로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어르신들 중에서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은 협약되어 있는 저희 25개소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실무증을 뒷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무료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평균 소득 100% 이하 주민은 치매 치료 관리비로 매달 3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JTBC 뉴스 송창룡입니다.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음압병실과 안심응급실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메르스 관련 추경 예산으로 108억 원을 확보해 음압병실 3곳과 감염병 안심응급실 6곳을 설치하고 음압용 구급차 1대와 격병용 구급차 4대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의 개점 휴업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광대학교 병원이 몽골 환자를 치료하는 원격 화상 진료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원광대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3억 원의 예산으로 몽골 현지 환자와 원광대 병원 의사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상 진료를 계기로 몽골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길이 열려 전북 의료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북을 찾은 몽골 환자 수는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39명으로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선호해 간단한 질병의 경우에도 한국의 화상 진료를 희망하는 몽골인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개원한 제10대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1인당 조례 개정이 2.7건으로 전국 광역의회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북도의회 조사 결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선한 횟수는 세종이 5.1건으로 가장 많고 광주 3.7건, 전북 2.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앞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층을 위한 조례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건물주를 흉기로 찌른 뒤 냉장고에 가둔 혐의로 기소된 56살 서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3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건물주 61살 최모 씨가 임대기간이 지나도록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최 씨를 흉기로 찌른 뒤 식당 대형 냉장고에 20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부터 진안과 전주 등 일부 지역에 약한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밤까지 5에서 20mm가량 더 내린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